안녕하세요. 성순이 TV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은요, 제가 지난 여름에 청계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청계산을 밑에서부터 옥녀봉까지 올라가는데 제 걸음으로 천천히 가면은 1시간 반 정도? 1시간 10분? 10분에서 30분. 친구들하고 가다가 놀다가 가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 올라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진짜 이렇게 가족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는 나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제 그 나무가 너무 이뻐서 그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나무를 그리다가 보니까요, 그 청계산은 또 이런 모를 새들이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또 신기한 건요, 그 새들이 먹이를 주면 와서 그 먹이를 또 이렇게 받아 먹고 날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먹이를 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과연 새가 나한테도 그 먹이를 먹으러 올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밑에서 앉아가지고 먹이를 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새가 날아와서는 그 먹이를 먹는 거예요. 저 그 순간에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오묘한 섭리 같은 게 막 느껴지면서요. 새가 참 이쁘다. 나한테도 와줬다. 이런 아주 고마운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리는 이 나무하고 그 청계산 옥녀봉 올라가는 중턱 어느 길에 앉아서 새들하고 놀았던 그런 추억을 상기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나무들도 서로 이제 친구하면서 있는 저기도 있는데 여기는 꼭 가족 같더라고요. 큰 나무 두 개가 있고요. 그 나무 사이로 또 작은 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조금 하나는 좀 약하고 하나는 조금 그러니까 자식 둘 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참 이 나무들하고 이 새들하고 하나의 어떤 가족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가 보금자리를 틀고 있으면 친구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또 그 친구들이 찾아와 주면 같이 차도 마시고 조잘조잘 수다도 떨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나무들도 자기들의 친구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렇게 날라오는 새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이 지나가는 등산객이 잠깐 쉬었다가는 또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면 기대기도 하는 친구를 꼭 기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나무를 제가 이제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 가족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의 느낌을 가지고 와서 제가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청계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참 어떤 사람들은 청계산이 조금 거칠다 험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구간구간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서 청계산은 참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보면 옆으로 시냇물도 흐르기도 하고 또 그 시냇물 사이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돌들도 있고 그 돌들 속에서 또 피어나는 예쁜 꽃들, 여름에는 또 여름꽃이 피지만요, 봄에 오면 또 봄꽃이 피고 가을에는 또 들국화 같은 꽃도 피고요. 청계산은 진짜 우리들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발들에도 좀 살살 밟고 올라가자,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도 건드리지 말고 지나가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산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산은 별로 이렇게 잘 올라다녀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청계산은 올라가면 유난히 쉽게 올라가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면 기분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았던 그런 기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화폭에다가 지금 담아보고 있어요. 저 산과 산 사이에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 가지를 그려서 옮겨 놓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나무는 하나의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나무가 오늘은 주인공이고 이 나무를 찾아오는 이제 친구들 새들이 막 있을 거예요. 새들도 이제 많이 그릴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새들하고 여기서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런 기분 좋은 느낌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는 이 모습은 참 이쁘다라고 생각되면 사진 이렇게 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밑에 이렇게 뭐 써놓은 말들 난 그런데 사진도 보내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만약에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로 그림도 그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식구가 많아지면은 그런 그림도 다 같이 함께 전시회도 해보고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물론 뭐 좋은 데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가 조금 그 시기 하시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림이 끝났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은 기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의 주제는 여름 속에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보시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